플라스틱 루어가 아니라 이런 우드 Shut up and sit down. 조박사의 피싱 리뷰입니다. 오늘은 일본제 루어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루어의 본고장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지적을 해야 오를까요? 뭐 루어가 뭐 유럽에서 태어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리지널리티를 따진다고 그러면 유럽제 영국이나 또 가장 많이 팔리는 루어도 핀란드 라팔라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루어의 본고장이 유럽이냐? 또 그것도 아닌 게 루어 낚시를 이만큼 발전시킨 거는 미국이잖아요. 또 미국 시장이 세계 최대 규모고 루어의 다양성을 제공한 것 자체 역시 미국입니다. 소비에 관해서 세계 최대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루어의 본고장은 역시 미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서양을 중심으로 흘러갔던 루어 낚시가 어느샌가 동양, 특히 일본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고 현재 루어 낚시인들이 사용하는 루어가 저만 해도 그러네요. 일제 루어가 많아요. 미제나 유럽제가 본고장이 그쪽이다. 루어 낚시의 본고장이 미국이나 유럽이면 그쪽 루어를 사용하느냐. 미국제 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일본제 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적인 조구업체, 종합조구업체도 결국은 지금 일본 업체들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루어 메이커.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나 미국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한두 건 초반에 유럽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1800년대 미국의 스푼, 뷰엘 스푼, 미국이고. 제임스 헤돈, 1890년에 제임스 헤돈이 타버터 플러그 만들었다 하는 것도 미국이고, 프레드 아보가스트, 1930년대 지터버그를 처음 만들었었고, 1930년대 이제 핀란드는 유럽이죠. 라울리아 라팔라가 미노 형태의 그 코르크로 만들어서 루어를 처음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1940년대 후반에 뭐 소프트 베이트, 웜이죠. 그게 이제 처음 개발되고요. 믹 클림이라는 사람의 남매가 만들어서 처음 이제 팝니다. 그래서 하드 루어만 있던 세상에 루어 낚시계에 소프트 베이트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 계기가 있었고, 다 미국이네요. 1950년도에는 미국도 역시 보머. 그때까지는 루어들이 전부 우드 나무로 만들었었는데 하드베이트들은 처음으로 플라스틱 일체화 시키는 루어가 등장을 합니다. 뭐 그때쯤 1950년대 합성수지가 이제 대중화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누구보다도 한 발 빠르게 합성수지 플라스틱 루어를 만들어낸 게 보험이죠. 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죠. 누가 뭘 발명했다 뭐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루어 역사에 한 줄을 긋는 이런 얘기들 중에 말단에 일본 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일본이 점나라니까 어로도구, 낚시도구 발달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죠. 예, 과거에 한번 뭐 애기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고, 이건 뭐 일본의 에도시대 때부터 있었고, 일본에는 낚시책이 뭐 벌써 18세기에 벌써 나와 있었고, 걔네들 평화로운 시대니까 귀족들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 도락에 빠져 있다 보니까 열심히 연구한 거죠.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타이라바 이런 것도 일본의 어로도구에서 파생된 루어니까 뭐 애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가짜 미끼에 익숙했기 때문에 루어 낚시를 일찍 받아들였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 2차 대전 망하고 일본 제국이 패망하고 미군이 일본을 점령하고 있을 때
주둔군에 의해 루어 낚시가 미국 주둔군에 의해 루어 낚시가 일본에 전파가 됐다고들 그렇게들 그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조구 업체 중 하나인 지금 야마리아, 야마시타하고 마리아가 합쳐준 그 야마리아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니까 1948년에 자기네들이 처음으로 그 꼴뚜기 비닐베이트를 만들어서 팔았다 이런 얘기가 써있더만요. 일본은 1970년대 루어낚시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한 10년 20년 빠르게 일본은 그 서양의 루어낚시 문물을 완전히 흡수를 했습니다. 그때 벌써 일본의 유명한 조구업체들, 뭐 올림픽이라든가 다이와라든가 리오비 같은 데서 본격적으로 루어를 만들어 팔았어요. 스푼, 스피너, 뭐 프로그 등등 여러 형태의 루어를 생산을 했는데, 다만 그 당시에 일본제 루어는 그 유명한 미제 루어나 유럽제 루어의 100% 모방 카피품이었습니다. 저도 몇 개 갖고 있었고, 그 당시 그걸로 물고기도 잡았어요. 초당지에서 송어 잡힐 때 이럴 경우에 뭐 오리지널 수엔데 스피너나 스푼도 썼지만 플러그는 일본 다이와에서 만든 유럽제 모방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다이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다이와가 특히 루어를 미제 루어를 베껴서 만들어 팔았어요. 이게 로열티를 지불을 하고 만들어 판 건지 아니면 멋대로 만들어 판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표절 문제가 나올 것 같을 정도의 그런 루어들이었습니다. 예로 잠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프랑스의 루블렉스라는 유명한 스푼이 있습니다. 스푼하고 똑같이 생긴 스푼을 만들어서 크루세이더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았고요. 핀란드 라팔라, 유명한 라팔라의 오리지널 미노를 복제해가지고 발사 미노라고 그래서 만들어 팔았고, 요게 그거 대표적인 거고요. 스웨덴 그 아부의 그 토비 스푼 있습니다. 이렇게 버들린 모양인데 끝에 옆에 또 이렇게 날개가 달린 그거랑 똑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헨리라는 이름 붙여서 팔았고, 미국 해돈의 유명한 빅버드 흉내내가지고 삿포로라는, 빅버드는 버드와이저 맥주 깡통이잖아요. 그 모양을 한 루어인데 일본 맥주에 삿포로 맥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삿포로 깡통을 붙인 그런 루어 만들어 팔았고. 근데 이렇게 복제품을, 모조품을 만들면서 기술력을 쌓아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제 루어를 만들면서 뭐 기술력을 쌓다 보니까 대기업만이 아니라 이제 중소업체들도 루어를 만들어 팔기 시작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뛰어난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한 메이커가 있어요. 1982년에 회사를 설립한 테클하우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테클하우스라는 회사에서 루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회사에서는 우리들 요즘 이런 플러그의 중심 이동 시스템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웨이트가 뒤로 가가지고 캐스팅할 때 멀리 날아가고, 자세를 좋게 해서 멀리 날아가고, 불에 착수한 후에 액션을 주면 이게 앞으로 탁 기울어지면서 뒤로 갔던 웨이트가 앞으로 다시 타고 와서 옆에 자석이 속에 있어서 달라붙게 하는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이걸 테클하우스에서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이걸로 해서 캐스팅 거리가 20% 늘어난다, 맞바람에서도 안심하고 캐스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때는 이런 플라스틱 루어가 아니라 이런 우드 루어인데 그 중심 이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비싼 값을 주고 몇 개 샀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요거 하나 남아 있네요. 아무튼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플러그 루어에 혁신적인 발전이 있었던 거는 확실합니다. 이 개발 초기에 이 첫 번째 모델은 지금 플라스틱이 아니라 나무 우드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좀
불량품이 많았나 봐요, 생산하면서. 그래서 곧바로 요 모델은 없어지고 플라스틱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기능의 루어, 이게 나오자마자 상당히 좋은 판매 실적을 올렸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등장한 이후에 다른 메이커들도 다 이 테크라우스의 방식은 아니지만 조금씩 다르고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이 중심 이동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다 자사 루어에 적용을 시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영상 처음에 이 루어의 역사에 무슨 누가 맨 먼저 블로그를 개발했고 뭐 소프트 베이트가 언제 나왔고 뭐 플라스틱 루어가 언제 나왔고 그런 것처럼 이런 독특한 기술의 한 획을 그은 게 저는 이 테크라우스의 중심 이동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루어의 역사에 말단에 그래도 1번째 루어가 하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럽하고 미국의 루어하고 일본의 루어를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면은 근본적으로 이 사고방식, 루어에 대한 사고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의 루어는 그 오래전 자기네들이 처음 만들었을 때 내놓은 그 모델을 그대로 근 100년이 지났는데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그 모델 그대로 고수하면서 뭐 약간의 마이너 체인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소재를 뭐 나무에서 플라스틱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약간의 개량을 통해서 그 오리지널리티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고수하면서 지금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일본제 루어는 이 라이프 사이클이 짧다고 그럴까요? 신모델이 나와서 확 유통을 시키고 바로 폐기를 하고 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유통을 시키고 신모델, 신제품을 등장시키고 그게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의 루어는 외모가 좀 수수하고 좀 투박하다고 그럴까요? 근데 일본제 루어는 세련되고 화려하고 어떤 제품은 뭐 살아있는 진짜 물고기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다르게 비유하면 미국 루어가 무뚝뚝한 그냥 목각 인형이면 일본제 루어는 화려한 의상을 계속 갈아입힐 수 있는 바비 인형?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까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루어를 좋아하시고 어떤 루어를 더 자주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앵글러마다 기호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 루어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호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좋은 루어는 누가 사용을 해도 잘 낚이는 루어가 좋은 루어일 겁니다. 프로 앵글러가 사용하는 루어 말고 어린이가 오늘 처음 루어 캐스팅을 배워가지고 던져서 단순히 감기만은 했는데도 턱턱 잘 낚이는 루어, 그 루어가 좋은 루어죠.